Times. 흰색 문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아주 디자인이 확 가네요, 진짜. 아니, 우리가 그 색상 조합에서 이제 가장 예쁜 색상 조합으로 꼽는 게 흔히 화이트 앤 골드잖아요. 기타에서도 아주 예쁜 그런 기타들이 화이트 앤 골드가 많은데 지판까지 화이트가 돼버리니까 약간 뭐랄까,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랄까? 아, 진짜 특이하네요, 디자인 느낌이. 올 화이트, 처음 봅니다, 올 화이트. 이런 류의 올 화이트는 약간 좀 뭐랄까, 감성이 보통 감성이 아니에요. 좀 독특합니다. 약간 좀 강박적인 느낌도 좀 있고요. 근데 이 하얀 바탕에다가 그 금색 혹은 검은색밖에 없으니까 진짜 화려한, 심플한데 화려한 느낌. 되게 그 공예품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모델입니다. 나사까지 골드예요. 네, 엄청나요. 나사 다 골드입니다. 그레암 모델입니다. 레리 그레암 모델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 문 커스텀 기타스의 베이스를 보면서 야, 이거 물건이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좋은 밸런스의 베이스를 만난 것 같다면서 승채 씨는 아주 첫눈에 매료가 되셨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2시간은 아티스트 시리즈로, 지난 시간에 JB4 기본 모델이었잖아요. 이번 모델은 레리 그레암, 다음 시간에는 미츠루 수토. 네. 티스케어의 베이시스트죠. 동서양을 넘나드는 아티스트, 그러니까, 시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JJ4 레리 그레엄 모델 스노우 화이트 올 화이트 모델이고요. 이 레리 그레엄은 이제 그 플럭을 굉장히 세게 뜯는, 엄청 세게, 네, 막 우당탕 쿵탕 진짜 굉장한 슬랩을 보여주시는 베이시스트인데, 그런 슬랩을 많이 하는 베이시스트들 중에서도 특히 플럭을 네, 굉장히 많이 하는, 플러킹,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베이시스트로 알려져 있죠. 네, 팀은 Sly and the Family Stone이랑 Graham Central Station 이런 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Thumping and Plucking이라고 하는 이 본인 특유의 이 엄청난 슬랩을 주무기로 굉장한 연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3년도에 일본에 방문을 해서 이 올 화이트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랑 동갑이네, 이 베이스가. 헤이. 헤이. 안녕 친구. 그렇습니다. 문 베이스의 이 올 화이트 모델은 83년생인가 봅니다. 이건 것 같은데. 지금 뭐 문 베이스에 빠졌어요. 네, 레리그레온 모델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488만원, 가격은 확 올랐어요.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와, 지난 시간에 388, 이번 시간에 488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117.5cm, 무게는 3.93kg, 두께는 41mm, 12프레트 뚤레는 82mm입니다 애쉬바디에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입니다. 고토의 GB8 헤드머신에 너트는, 너트도 역시 금색을 쓰기 위해서 브라스 너트가 들어왔어요. 이거 약간 의도적인 건가? 막 블랙 터스크나 이런 걸 쓸까 아니면 브라스를 쓸까 하다가 약간 여기다 맞춘 것 같아요. 금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화려해요. 너트 너비 38mm, 지판은 메이플인데 뭐 알 수가 없어요, 오라이트이기 때문에. 네, 지판 공열 반지는 210mm, 스케일 길이는 863mm, 그리고 프렛은 21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바톨리니 픽업이 장착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옥살리스 JB 클래식이었죠. 이번 시간엔 바톨리니 9S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그리고 2밴드 EQ, 바톨리니 NTBT 컨트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고토의 203B4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올 화이트나 이런 피니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런 피니쉬들이 너무 좀 두텁거나 화려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목재의 울림을 좀 방해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컬러를 많이 칠해놓는 거, 특히 이런 지판까지 이래버리면은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선입견을 단박에 없애주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직접 쳐봤거든요. 촬영 전에 연주해보니까 네, 어떻던가요? 술술 쳐지는 느낌, 진짜. 제가 너무 놀래서 이 네, 연주감이 놀래서 한번 쳐보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정말 네, 쳐보니까 너무 막 손이 그냥 진짜 술술술 가는 느낌. 아니, 베이스 치는 게 이렇게 편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편안한 연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아다니듯이 또 슬랩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주 신기한 베이스입니다, 저한테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EQ는 베이스하고 하이 있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중립되는 게 있어서, 중간에 걸리는 데 있어서 중립으로 놓고 앞에 픽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야. 뒤에 픽업이요?
희한하게 패시브 느낌이 좀 나요. 네. 연주하는 입장에서 들었을 때. 자, 두 개 다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소리가 나네요. 바르톨리니. 지난 시간은 약간 캔더였다면 얘는 이제 뮤직맨에다가 팬더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저 네. 그리고 이게 바르톨린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연주할 때 딱 보면은 패시브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가 이게 손 치는 어택이 액티브는 약간 좀 숨겨지고 그러잖아요. 밸런스를. 그렇죠. 근데 얘는 그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 치는 대로 그냥 다 나오는 것. 반응성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서는 팬더 같은 느낌이 있고 패시브 네. 느낌. 그리고 그 전체적인 로우 사운드나 이런 데서는 뮤직맨 느낌이 좀 있고요. 네, 하이 다 올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 다 올리고. 독특해요 사운드가. 소리가 좀... 그러니까 패시브 액티브의 그 중간 어디쯤. 그러니까 네, 이게 독특합니다. 연주하면서도 되게 네. 이게 되게 좀 묘해요 기분이. 베이스 다 올리고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묵직하죠. 근데 하이에서 딱 치면은 또 그 패시브 성향이 팍 튀어나오죠. 슬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슬랩하면은 네. 아우 이 플럭 뜯는 맛이 있네 1번 줄이. 아 좋네요. 이 썸 칠 때는 약간 그 액티브한 느낌에 야, 이 플럭 뜯을 때는 패시브한 느낌으로 뭔가 이 두 개가 공존하는 느낌. 밸런스 장난 아니네. 신기합니다. 이 밸런스가 처음 보는 밸런스예요. 야 진짜 신기하다. 우와 네 아주 매력적이네요. 좀 심한데요. 와 드라이브 잘 먹을까? 드라이브로 슬랩하기 아주 재밌네요. 네. 좋아요. 재밌는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뭐 이거 다 들었다고 봐야죠. 슬랩이 네. 역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하이 좀 올리고 슬랩하면 더 그 아주 생동감 넘치네요.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좋습니다. 반주를 쳐들어오겠습니다. 네.
아우 슬랩이 아주 뭐 기가 막히네요. C 드랍 가보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야, 얘 문베이스 너무 좋아하네. 그게 최애 브랜드 바뀌겠어요. 와, 이게 그 연주자들은 알 것 같은데 연주했을 때 아, 얘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나서. 알겠습니다. 연주자의 아, 취향을 네. 굉장히 잘 받쳐주는. 어, 네. 나 지금 이 감성으로 치고 싶은데 그럴 때 딱 소리 내주는. 아 좋네요. 그런 느낌이 좀 받아서. 오, 야.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 시간에 JB 포도 그렇고 뭔가 어떤 그 두 가지 영역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네요. 네, 좀 빈티지한 모던함의 중간 영역, 액티브와 패시브의 중간 영역 이러면서 교집합을 야. 굉장히 잘 잡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JJ4 레리그리언 모델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나의 통장 잔고를 잊게 하는 베이스. 네. 그러게요. 저는 진짜 물건을 보고 특히 악기를 보고 갖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몇 번 없죠, 진짜. 근데 이 친구는 약간 홀리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견물생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보면 보고 쳐보면은 좀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베이스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어. 사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유에서 나다니스트 모델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네. 이미지들과 비슷한 것도 있고 네. 야마하에서 엄청 좋아했었는데 근데 나다니스트보다 사람 홀리는 게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오,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 진짜 홀리네요.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9, 총점 85점. 오, 정말 높게 나오네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9, 총점은 84점. 84.5, 아쉽게 못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탑5가 85가 커트라인이거든요. 진짜 높다. 바로 그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와. 네, 84.5, 진짜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진짜 와, 높다. 84.5. 지금 보면은 디자인 19 이뻐. 이뻐요. 굉장합니다. 네. 진짜 이뻐요 진짜. 그리고 편의성도 17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승채씨는 통장 잔고를 잊었으니까요. 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는 네, 티스케어의 베이시스트 미츠루 수토 한번 베이스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5현이네요. 기대가 됩니다. 가격도 오늘보다 조금 저렴해요. 468만원, 20만원 내려간 가격입니다. 들어갈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문 커스텀 기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수토 베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